자, 스즈키 DR은 지금 옛날에 수입됐던, 지금 추가로 수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DRG400이라면, 공도 주행 가능한, 안마다 할수 있는 거라면은, 스즈키는 인젝션, 혼다처럼 지금 개량해서 인젝션 못하던 모델이 없습니다. 엔듀로 모델. 그 인젝션은 RMZ라고 해가지고, 공도 주행 불가, 인도 전용, 서류 안 나오는 모델이에요. 그거는, 뭐, 버전에 따라 다르지만, 미쳤죠. 저도 RMZ 하나 갖고 싶은데, 450cc가 있고, 250cc가 있는데, 250cc가 30마력을 상회하고요. 450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50마력이 안 되는데 한 40마력 후반대가 찍힙니다. 근데 이게 배터리 없는 셀프 스타터 방식이었나? 배터리가 있었는데, 아, 배터리가 작은 게 들어가 있나? 그 셀프 스타터 방식의 인젝션이에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출력이 굉장히 좋지만 그거는 이제 4단 미션이고 등화장 치료가 없고 그래서 공도에서 주행이 불가능해서 서류 자체가 없습니다. RMZ450은 그 이후로도 이제 수입이 많이 됐는데 DRG400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지금 신차로 수입이 불가능할 겁니다. 유로 기준에 충족을 못해서 캐브밖에 없어요. DRG400은. 근데 CRF 같은 경우 CRF250, CRF450 얘네들 보면 ABS까지 달아서 나와 심지어 혼다가 얼마나 미친 건지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야부사는 시동 걸어놓으면 솔직히 소형차 있죠. 1300, 1400cc급 소형차 딱 시동 걸어놨을 때 느낌 납니다. 하야부사는 차예요, 진짜. 차로 봐야 돼. 일단은 DRZ400하고 DR650하고 얘네들은 지금 시장에 나온 애들은 멀쩡한 애들 아니라고 보셔야 돼. 멀쩡한 애들은 이미 콜렉터들이 전부 다 이제 소장 모드 들어갔기 때문에 멀쩡한 매물들은 안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미 끝났어요. NSR하고 RVF하고 얘네들도 끝났죠. 지금 RGB도 없고. 어느 그 시점, 기점을 지나가지고 오토바이 갑자기 그 연식대 오토바이들이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아저씨들 몇 명이서 이제 어느 창고에 좀 짱박아 놨지 않았을까? DRG400이랑 DR650이랑은 결이 다릅니다. 윤행식이랑 공랭식이잖아요. 달라요. 그리고 SO랑 DO입니다. DRG400은 나름의 고성능 모타들을 표방하고 있고 DR650은 무던한 그런 바이크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저는 DRG400보다는 DR650을 더 갖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해외에서는 여전히 신차로 판매가 돼요. 고로 엔진 퍼진 서류 살아있는 차들 가져다가 엔진만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해이면은 살려서 탈 수는 있습니다. 소장각 잡을 수는 있어요. 아니요, 렉스터님. DR650 병행은 불가능합니다. 엔진만 가지. 그러니까 국내에 이미 수입돼 있는 물량 중에서 서류차, 꾸밀차 있죠. 이런 물건들 구해야 돼요. 싸지는 않겠지만 병행 수입은 안 됩니다, 일단.